저는 뭐 팀이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 또 거기에 제가 또 팀에 많은 보탬이 돼서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거는 전혀 몰라가지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뭐 타점을 주자가 있을 때 항상 뭐더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또뭐 제가 타점을 해서 팀이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연습 때 계속 좋은 타구들이 잘 나와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타석 들어가서 초구부터 안 놓치도록 생각하고 타격에 임했습니다. 어렵게 이겼지만 또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또 내일도 이길 수 있도록 또 팀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늦게 끝났네 오늘 경기가. 이렇게 될 경기가 아니었는데 너무 늦게 끝났네 오늘. 뭐그 전에는 별로 제가 시합을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좀 제가 방망이를 내야 되는데 제 마음 먹은 대로 내질 못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마음을 좀 비우다 보니까 뭔가 좀 나오는 것도 좀 편해지고 방망이 치는 것도 편해져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원래 타석에서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진 않는데 요새 조금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는 눈에 잘 보여서 굳이 이게 좀 좋을 때는 굳이 노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가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된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올 시즌 목표가 일단 항상 팀 우승이 항상 목표고 이제 우승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지금은 또 선발 안 나오고 뒤에 나가고 하지만 그래도 뒤에 나갔을 때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팀의 보탬이 될수 있게 하는 게올 시즌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. 제가요? 그랬나요? 아 그냥 내가 애들 놀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는 건데 북돋아는 게 아니라 그냥 놀리다 보면은 애들이 또 편안하게 하니까 그냥 더 놀리고 하는 것 같아요. 오케이 끝 여기까지. 오케이 내가 오니까 야구가 알았어요. 재밌더라고. 아 오니까 야구가 네, 제가 이거 오니까 이거 이거 야구가. 네.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옷을 그건 아닌데 네. 왜? 난 열심히 했어. 선배님이 시작했어.